그리스도의 존재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나누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힘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 몸을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죄를 없애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 주러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에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성전을 돕고 멀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없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성화되며 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을 쌓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과 기타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그 성화되는 과정이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해 쌓는 귀한 자산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시려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감동하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넘쳐나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름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여름 학교 시간에 단순한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옵나이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저희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편안하게 주시옵고 주님에게 헌신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옵나이다.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화음으로 생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